반갑습니다. 시험은 이제 코앞으로 닥쳤고 공부는 뭐 할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 늘 하던 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효과를 확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만 공부를 실제 해보게 되면 그런 방법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꾸준하게 해왔던 그 공부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지금까지 해왔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교수님 저는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요. 그동안 열심히 안 하셨다면 열심히 안 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겠죠. 그렇죠?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당당히 생각하십시오. 나는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남아있는 기간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걸 믿고 자신 있게 답을 쓰셔도 됩니다. 그렇게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자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